저는 불만이 없어요. 최대한 돈으로 포섭되지 않고. 그렇죠. 아 돈이 많으면 돈 하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네, 돈으로 포섭되지 않고 그 자기의 이런 뭔가 이 법에 대한 이런 걸로 신념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판단을 해줄 때 사회에 앞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 이런 걸로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도 돼요. 예를 들면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죠? 월 한 5천씩 벌어도 돼요. 포청천이요. 포청천이요? 그 다리 이쪽 방향인가요? 이쪽 방향인가요? 있었나?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판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판! 네이트 판. 어떤 건가요? 저 하나 읽어주시죠. 뭐부터 읽어야될지 순서대로 읽어요. 그냥 위에 거. 네. 네 읽어주세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친구. 지긋지긋합니다. 맨날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딱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를 들어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하는데 맨날 15분, 20분 늦습니다. 빨리 오는 게 5분 지각하는 겁니다. 여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심지어 첫 만남 때에도 10분 정도 늦게 왔습니다. 요즘에는 더워 죽겠는데 기다리는 게 참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은 남자, 여자 편이 많이 나뉘어서 늦는 이유가 있다. 막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아, 뭐 꾸미는 시간이 있다? 참다 못해 지각 좀 제발 그만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여자는 꾸미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런 거에 이해 못하냐고 반박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네요. 여자들 화장하고 꾸미는 게 시간 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1시간 늦게 해서 잡았는데도 약속 시간을 1시에 잡든 2시에 잡든 3시에 잡든 15분 정도 늦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듯이 늦습니다. 그냥 아직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가 늦으면 생생냅니다. 야 이건 진짜 남녀 확실히 갈리는. 네 다행이에요 이분은. 왜요? 규칙적으로 늦으니까요. 그 전에 나오면 되거든요. 아, 15분 늦게 나오면 되지 자기도. 그러다가 애초에... 만약에 그러다가 남자 여자애가 10분 빨리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듯이 그때 그러면 네. 여자가 빨리 나왔으면 여자 그동안 했던 핑계를 똑같이 반사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왜요? 헤어지니까. 헤어지니까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저도 애인이 있었을 때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요. 근데 마지막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살짝 또 옷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꼭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마지막 거울을 볼 때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그래서 조금씩 근데 저는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삐삐 시티폰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에 어디에서 몇 번 출구해서 시계탑 앞에서 정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게 되게 무뎌졌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 생활하면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몇 시에 만나자라고 정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시에 만나자. 아니요. 정확히는 요새는 약속 잡을 때 저녁에 보자 이렇게 안 해요? 아니에요. 요새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약속 잡을 때 시간을 정해요 우선. 그 몇 시? 몇 시에 거기서 보자. 정하고 핸드폰을 통화하죠 그 전에. 나 한 10분 늦을 것 같아. 뭐 아니면 나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시대가 저는 근데 저를 가르쳐준 시간 개념을 저에게 20대에 가르쳐준 어떤 분께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저녁에 보자 아니면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 그리고 잊어버리면 많은 거예요. 그분 성함이 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판사님 아시는 분인데 브루투스 하는 분? 네 질럿 닮은 분. 네 닮긴 닮았어요. 네 그분이 아까 그랬는데 사실 그게 익숙해지면 몸에 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몇 시까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간 압박을 받으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내가 꾸미는데 한 시간쯤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9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0시 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몇 시에 도착하겠지. 그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 그 전에 약속 나기 전에 나 끝났어 그럼 준비할게 대충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대충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압박을 안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켜야 되고 이 남자도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나오려고 압박을 받았는데 왜 너는 늦느냐 이런 걸 거야. 그렇게 해도 둘 중에 한 명은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죠. 한두 시간쯤 늦을 것 같아 라고 던지는 사람은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지만 그걸 기다리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그건 오빠 사람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PC방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오라고 하면 돼요. 약속을 했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여자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는 이기적이네 진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는 조금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속을 프리하게 하고 싶으면 여자친구한테 너네 집으로 갈게 아니면 내가 그 한두 시간 안에 갈 테니까 PC방에 가 있어, 커피숍 가 있어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먼저 챙겨줘야죠. 아 근데 약속에 늦는데 먼저 뭐 PC방 가 있어, 뭐 아니면 가 집으로 갈게, 하면, 집 앞으로 갈게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정말 빡치는데. 그래요? 그럼 시간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1분이가 했던 얘기랑 정반대인데. 네. 약간 뭐 좋아할수록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더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렇게 딜레이가 돼갖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연애를 할 때나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좋아하는 만큼 먼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빨리 와 있고. 아니면 그걸 반대로, 그건 사실 일본 씨가 핑계라고, 핑계로 얘기한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이 들 만한 껀덕지가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완전히 반대인데, 좋아하면 더 빨리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제 경험으로는 네. 내가 더 좋아했을 때는 나는 약속 시간을 안 늦고 오히려 나중에 내 서로 마음이 좀 뜨거나 이럴 때 서로 그런 게 어 좀 무뎌지는 거지, 서로 좋아할 때는 막 먼저 가 있고 그러지도 않나요? 먼저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좋아져가지고 꾸미느라 늦게 갔어요? 아니요 그냥 아니 근데 늦는 건 늦는 건 핑계가 없어요. 그냥 게으른 거예요. 딱 하나.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옷 다 입고 네. 머리 세팅까지 하고 야 놀러 가야지 하고 딱 나왔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비친 차에, 차유리에 네. 내 자켓이 존나 병신 같아서 아 패셔니스타구나.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저만큼 다시 갔다가 아 그래 갈고 가야지.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근데 많이 없어요. 나도 그런, 많이 없어. 그런 거는 이제 늦죠. 나는 약속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몇 정거장 전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차 시간을 재가지고 네가 먼저 타, 그러면은 그게 여기 오면 내가 탈게, 몇 다시 몇에서 만나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남자친구가? 늦게 서로 어긋나는 게 싫어서 싫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났어요. 와. 아 근데 그거 남자친구가 여자애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역에서 만나서 딱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거 네. 서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네. 초단위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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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침 맞았어요? 네.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지각하는 것도 싫고 하니까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고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분, 여기서 출구까지 이동하는데 몇 분, 회사까지 이동해서 지문 찍는데 몇 분, 이걸 딱 계산해서 초단위로 하면서 회사 끝나고 칼퇴근해가지고 내가 운동하는 데까지 도착하는 시간, 그래서 몇 번째 수업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옷 갈아입는 시간까지 이렇게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그때 그걸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사는 분일 거예요. 아까 그냥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자친구가 신림 살고 제가 뭐 역곡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하철역 어디서 만나자 그 타이밍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아까 뭐 선우 씨가 좋아하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다린 걸로 짜증이 나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거예요. 아 맞아. 쌓인 거예요. 이걸로 쌓이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안 쌓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커플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사랑 유통기한 1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이거네 정말.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걸로는 쌓이면,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 약속을 깨고 잠수 타고 막 하루씩 잠수 타고 약속 항상 안 나고 이런 거는 사실 그건 문제 되지. 그거는 문제예요. 근데 네. 15분씩 규칙적으로 계속 늦어. 그거는 이 여자분의 어떤 단점이거든요.
그 단점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건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누구나 서로 자주 겪다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점이 보인 것뿐 아닐까요? 좋아하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이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 코어가 여기 있고 사람 여기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껍데기에 있는 사람은 껍데기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가 껍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장점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 생각해요. 장점을 다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 코어까지 가는 데는 단점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처음 보자마자 입냄새가 나면 그 장점인가요? 그런데 네. 인격적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인격적으로만. 그래서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의 단점을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랑 친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단점을 아, 이 단점은 내가 이해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거기서 딱 멈춰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그 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말했지만, 그래서 네. 이분이 이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이거를 단점이라고 딱 인식이 되었다 라면 이 여자분과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 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 권태기가 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권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랑 이 여자분이랑 만나면 권태기가 시작이 되겠죠. 지금 이제 권태기가 시작된 거예요. 네. 이 얘기 자체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편해진 거예요 너무 둘이. 그렇죠. 이제 그리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점을 얼마나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냥 고치고 서로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 못 고쳐요. 그 단점을 얼마나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그만큼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근데 이거 글이 그대로 퍼온 건가요? 네. 되게 멘트가 네. 정이 많이 떨어진 멘트예요. 아주 개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이렇게 잘 말 못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 떠난 거지. 어린 분인 것 같아요. 일단 판에 있는 글들이 이거 비슷한 케이스 제가 예전에 나들스에서 얘기했잖아요. 뭐요? 그 방금 여기 나자 자기가 계속 늦는데 남자가 조금 늦으면 생색이나 내고 아주 점점점으로 끝냈잖아요 이 멘트를.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30분 넘게 늦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닭꼬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여자친구가 왔어요. 네. 그 얘기했었어요. 네. 아 닭꼬치. 근데 늦은 게 잘못인지 점심을 먹기로 하고 간식을 먹고 있는 게 잘못인지인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잘못이죠. 아니 왜 나 닭꼬치 먹는 게 왜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네 명이 서 있는데 맛있어 보이잖아. 콜라를 공짜로 따라줘요. 치즈까지 얹어줘. 중간중간에 대파. 아 늦은 게 그건 당연히 늦은 게 잘못이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자한테 마음이 이미 좀 이렇게 밍숭밍숭하고 떴으면 거기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늦은 게 더 잘못 아니냐라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감정이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아 미안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게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뭐 좀 늦었나 보지 닭꼬치나 먹고 있어야지 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쓰기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의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미 약간 떠버렸다 마음이. 하여튼 뭐 이분들은 헤어지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이제 단점을 얼마나 잘 보듬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치라고 말하면 헤어져요. 네,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똑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AS 신청은 그분 부모님께 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 모든 자식의 성격은 부모님이 만든 거예요.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게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AS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서로의 단점을 잡지 말아라. 아, 나 깜짝아. 패드립인 줄 알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너의 문제점을 느꼈어. 말했어. 반말하지 마. 네. 고쳐져요? 아니 안 고쳐지죠 당연히. 안 고쳐지는데 고친 적이 있어요? 안 고쳐지는데 한, 전 그건 있어.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지. 안 될 거예요 근데. 안 되든 말든 노력을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아, 노력하는 걸 본 적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좀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저는 고쳐지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보고 판단만 하죠.
아, 저 단점을 내가 계속 보고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사귀면서 네. 처음에는 진짜 그 사람의 장점만 보였다가 점점 지나갈수록 단점이 하나씩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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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순간 안 괜찮아지는 순간이 온 거야. 이거야 이 순간. 그게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좋으면 이런 감정이 들기 전에 잘 자기를 추스릴 텐데 뭐 제 생각엔 이분이 조금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고 경험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저는 이거를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귀는 초반에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네. 져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이성 상대에게. 네. 근데 이미 벌써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존심을 서로 세우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럼요. 자존심은 끝난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네. 진짜 제 경험상으로도 이미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뭐 다음 사연도 아 저 근데 고민이 있어요. 뭐요? 사연도 사연도 말해도 네. 돼요? 아 뭐 왜? 저번 주에 헤어진 남자친구? 아니요. 남자친구 없었는데. 네. 제가 1월 달에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네네. 네, 저는 글을 쓰는데 걔는 네. 연극 쪽을 해서 어떻게 알다가 친해지게 됐는데 네. 그냥 제가 걔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한 달 뒤쯤인가 몇 달, 두 달인가 뒤쯤에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오. 그래서 두 달인가 사귀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술 사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 보니까 헤어졌네. 2주 전에 헤어진 거예요. 오.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네. 네.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걔 만나니까 나는 다 그냥 아 여자친구 생겼었고 그러니까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자 이러고 연락을 싹 안 하고 있었는데 딱 만나니까 마음이 동안 아 또 칭수생숭한 거야? 당연하죠 그거는 칭수생숭하더라고요. 아... 사람은 중고차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네. 얘 말로는 자기는 되게 막 순진하대요. 뭐라고? 막 두 달 사귀었는데 네. 뽀뽀밖에 안 해. 막 아, 뽀뽀밖에 안 해. 막 어디서 개수작이야? 거짓말이죠.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고 앉아 있어 아. 지금? 아니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걸 수도 있지. 아니지 뽀뽀를 딴 데 한 거야. 겨드랑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네 그래서 헤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게 아까 궁금한 게 뭐예요? 아까 그러니까는 네. 제가 얘를 좋아해도 되나?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어른말 틀린 게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좀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좋아하게 되면. 왜요? 아, 잘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왜요? 왜,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 근데 이게 웃긴 게 네.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은 또 싫어요 다. 자기 남자 쪽이? 아니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던데. 여기 몇 분 계시던데? 그건 그냥 저분도 사생팬이시고. 아니 저분 집에 가면 일분 사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일분이 쿠션 샀다고 어제 자랑하시는데 그 프린트 했다고 다 뻥인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왜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1분이가 네. 그때 그 남자분이 네. 1분이가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아 근데 그렇게 티는 안 났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클루 원 1분 씨한테 1분 씨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됐다라고 연락을 끊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일본 씨한테 그 남자는 친구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남자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맞아. 친구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클루 2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했잖아요. 2주 헤어진 지 2주 만에. 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네, 근데 이거는 그 남자도 느낄 거예요. 클루 1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남자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구나. 알고 있을 텐데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호감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술을 사달라고 또 전화를 한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술을 사달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그래서 돈은 걔가 다 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힘든 길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호감이 있는 건데. 아 좋은 길인가 보죠. 그런가? 나 호감이 길이... 있는 건가? 아 근데. 아 당연히 호감이 있으니까. 남자라며. 남자가 술 사달라고 전화하면서요. 남자는 호감 없으면 문자 보내는 20원도 아깝다고요. 문자 보내는 날하고 다른 내 지문도 아까워요. 아 그래서 나한테 술 사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네. 술 먹고 이미 또 저는 친구들이랑 한 잔 먹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갔는데 그래서 술 먹고 노래방 갔다가 헤어졌어요. 노래방 둘이? 아니 노래방은 다 같이 갔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네.
뱃살을 만지던가요? 아니요. 그 남자 저는 아닌가요? 아, 빵빵빠를 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걔가 끼가 많아요. 네,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2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빵빵빠를 추신. 이게 왜 제가 아까 조금 위험한 네. 길이다 그런 말을 툭 던졌냐면 네. 이게 반대로 여자였고 1분위가 남자라고 봤을 때 이런 류의 사연이 왔어요. 우리한테 구견제나 이런 네. 대부분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장관리다. 왜요? 아니 1분위가 어느정도 호감 표현을 했을 때는 그냥 침묵하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자마자 전화를 한거 아니냐. 근데 나는 이게 아니면 천재시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난 이게 아니면 시작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그만 상처받고 싶어서. 아 진짜! 아이! 너무 막 세상을 존나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야, 너 60까지는 힘들 거야, 60까지. 아, 내가 아직 너가 받은 상처의 10%도 안 받았는데! 아, 그래서 사귀기 싫다고요. 아, 10%도 안 받았는데, 난 시작 잘했는데! 아직 더 큰 거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아, 짜증나. 무슨 상처야, 그게? 알았다고! 야, 오빠들이잖아. 아직도 전전남친 핸드폰 빌 내가 내고 있다고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걔가 도망가가지고 제 병원 좀 보내야지 어디 아픈 아니 그거 왜 그거 뭐 커플 요금제야? 아니 걔가 걔 내가 걔 핸드폰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왕창 쓰고 해지해가지고 그걸 분납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얘 왜 원래 그래요? 호구 나 호구 사람들 봐 나한테 막 뭐 그러는데 저 진짜 호구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나 좀 좋아해 주면 안 돼? 아 이거 돈이 없어갖고 쓸 데가 많은데. 근데 얘도 돈이 없어. 얘도 돈이 없어? 아, 이제 없어 이제. 없어? 다 퍼줬어요. 그래? 다 퍼줬어. 그러면은 그래서 돈 많은 남자가 좋아해 주. 그리고 상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사람을 만나면서 좋잖아요. 그죠? 대가요 대가? 좋잖아요. 아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왜 좋을 것만 생각을 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거를 하면 내가 그냥 좋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네. 내가 만약에 이 판때기를 사요. 판때기를 쓰면 내가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대신에 뭐래요? 저는 돈을 내잖아. 저는 가끔 풀게이라는 게 제가 회사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따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얘는 왜 이러고 살까?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면 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꼭 살아요. 구견제 하고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아 좋은 건가요? 네. 그럼 나쁜 점 뭔가 이거 하면서. 그리고 얘가 있어요. 연극을 하니까 여자가 많고 얼굴도 그래 내가 얘기한 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던진 말이 그 말이에요. 키가 작아. 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아까 되게 던진 말이 그 말이에요. 힘든 길을 간다. 왜요? 왜 그러냐 방금 얘가 얘기했잖아요. 키가 작아서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주위에 여자가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건 얘기 분명히 1분위가 커버칠 수 없는 정도의 그 남자의 매력이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김일분 씨의 스토리 2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한 번 더 만나봐? 어떻게 아니 그러면 야 오빠가 밥 한 오빠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불러. 남자는 남자가 봐야 돼. 쓰레기인지 아닌지 일단 쓰레기 저희는 네. 여기서 네. 잠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컨텐츠 잡에서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따라서 게시판에 의견 좀 많이 올려주시고 게시판에 의견 나디오 스타기 때문에 나디오 스타 게시판에 의견, 의견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컨텐츠 잡에서 다운로드 수치 여러분이 많이 찍어주시면 네 이어지고 아니면 아 저희 진짜 위기입니다. 폐지됩니다. 위기입니다.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 위험합니다. 컨텐츠 잡 다운로드 수치 많이 안 찍히면 이 다음 얘기 시즌2는 못 듣는 거예요. 휴지통에 지금 넣기 직전 얘기 그냥 뚜껑 열었어요. 손가락이 3개가 떨어져 이렇게 잡혀있어요. 네.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걸 다시 복구하느냐 영구 삭제를 누르느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끝나고 바로 컨텐츠 업로드 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컴온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견제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